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아요. 아는데 진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좀 진짜 술 생각날 때가 있어요. 막 혼자라도. 그래서 막 예전에는 막 혼자서 어딜 가서 뭘 한다는 게 되게 자신이 없었는데, 막술 생각이 나니까 혼자서 술을 마시게 돼. 막 혼자서 막술 생각이 나고 좀 어느 사이에 막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막 사온다?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와서 마시고, 아니면 뭐 이제 혼자서 펍에 가가지고 맥주 그냥 맥주만 딱 시켜가지고 그냥 혼자 벽 바라보면서 마시든지 창문 바라보면서 마시든지 아니면 그냥 앞에 그바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마시든가. 좀 그런 날이 있어요. 그리고 좀이 술을 즐기는 패턴이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있어. 그래서 그만큼 대신에 이제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들을 더 알게 되죠. 저도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요리도 하게 되고 요리 실력도 늘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.